사실 숙박 데이트라는 게 나왔을 때 엄청 하고 싶었는데 나는 할수 없다는 마음이 되게 강했거든요. 근데 사실 제가 올해 되게 행복한 한 해이기도 했어요. 사실 벽두부터 헤라 엄마랑 같이 데이트하면서 엄청 감사하고 제가 삶에서 어릴 때도 죽을 뻔한 적도 두 번이나 있었고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마음 사실 되게 많았었거든요. 근데 내가 정말 잘 버텼구나. 그거에 대한 선물인 것 같았어요. 헤라 엄마랑 데이트할 때. 그래서 난 태어나서 자란 게 자식 낳은 거 말고는 한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헤라 엄마랑 데이트하면 너무 너무 감사했어. 나도 되게 소중한 사람인 것 같고. 그래서 그때 되게 행복했었는데. 그때 짧게 두 시간만 했는데도 올 불구하고. 때 되게 제가 막 그때 여수까지 갔잖아요. 그날도 막갈때 눈이 그렇게 아, 왔거든요. 맞네요. 근데 그때 제가 여름에 많이 아팠었잖아요. 한번 제가 살면서 저한테 그런 아픔이 올 거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. 근데 그 아픔을 겪으면서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긴 거예요. 근데 그 돈을 딱 받아든 순간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. 이건 내가 헤라 엄마랑 숙박 데이트하라고 주셨나 보다. 근데 그 돈을 받으면서 나 아프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. 이런 말 하면 되게 이런 말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내가 할수 없다는 마음 때문에 돈을 지고는 못할 걸 아니까 이렇게 아픔도 느끼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 감사한 선물도 주시는구나 싶어서 되게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. 그냥 그 돈을 받아지는 순간 헤라 엄마랑 나도 숙박 데이트 해야지 그냥 그 마음으로 질렀어요. 끝나고 나서 진짜 그 생각했어요. 영태님이 도와주셨구나. 진짜 그 마음 하나였어요. 잘 도와주셨구나. 내가 너무 너무 간절히 원해서 도와주셨구나. 제가 감사함을 모르고 사는 이기적인 난 사람인데 자꾸 놓지 않게끔 자꾸 밀어주시고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잠재의식이 되게 슬프네. 되게 아프고 슬프고. 엄마가 오늘 그린 그림이 전부 다 되게 아프고 슬퍼. 꽃을 주로 그렸는데 꽃이 다 아프고 슬프고. 슬픈 여자네. 아픈 꽃을 많이 그리신 거면 아픈 여자를 아픈 여자를 그린 거지. 근데 아픈데 아프다고도 못해서 되게 슬픈 여자. 그게 승조하긴 해, 우리 아기. 슬퍼요. 근데 또 기다려지네. 되게 아가. 그러니까 똑같이 제자리도 막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아가도 있고 뭔가 미운 짓 하는 아가도 있고 귀여운 짓 하는 아가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. 이야기는. 그냥 뭐 미운지 귀여운지 이런 것도 없는 그냥 깐난쟁이 같은 느낌? 깐난쟁이 막 이렇게 젖먹이 이렇게 좀 그냥 엄마 없이는 안 되는 아기. 그러니까 걔는 뭐 나를 미워한다 좋아한다도 없이 그냥 야 헤라 엄마를 필요해 이렇게 느낀다고 느껴. 그러니까 야 헤라 엄마 없이는 안 되지. 그냥 헤라 엄마는 당연히 내 옆에 있고 헤라 엄마는 뭐 모든 것이고 이렇게 느끼 그렇게 느끼는 걸 내가 알아요. 애기한테는 엄마가 다잖아, 그치? 이 아기가 나를 다라고 느끼는 깐난쟁이 아기니까 나는 내가 이 아기를 보면 되게 이렇게 당연히 그냥 내 품에 있는 아기? 뭐 이렇게 느껴지고 전혀 뭐, 날 떠날 거다 이런 생각도 없고 또 당연히 나는 얘한테 엄마 역할을 해줘야 되고 이 아기는 그냥 내 아기고 너무 당연한 느낌의 아기라고 나.
기다려. 엄마가 기다려. 빨리 와, 우리 기. 어, 떡이 일단 있고요. 네. 그리고 그 다음에 파. 파 빠지면 안 되죠. 응? 떡볶이엔 파가 빠지면 안 되죠. 그렇지. 파. 그 다음에 양배추. 양배추가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우뎅. 그 다음에 고추장. 어우, 우리 주방에서 은작이다. 손도 커. 손도. 진짜. 그 다음에 고춧가루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카레가루. 카레도 넣으세요, 엄마? 카레를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. 조금 넣으면 약간 이렇게 감칠맛이 나요. 진간장, 올리브. 자, 올리브유로 볶기 시작할 거예요. 오, 온장 꺼내야 돼. 시간 있어요? 아, 시간이 이제 우리 엄청 걸리잖아. 파를 볶아서 파 기름을 내면. 원래 요리 못하는 사람이 소리만 큰 거야. 조마조마한데 그래도 먹어봐. 감사합니다. 그런 거 있잖아요. 죽기 전에. 그리고 맛있냐 맨날 이런 거. 달걀하고 김에서 밥 먹는 거. 주여
재밌었어. 저기가 병아리 같아. 아니야, 참새 같아. 옆에서 계속 지지배배, 지지배배 계속 얘기를 해. 새벽 3시까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앨범도 보고. 되게 귀엽고 재밌었어. 그리고 그 잘 때는 이제 손잡고 잘 때 에너지를 돌리는데, 야, 어떻게 살았어? 저번에 박영미아가에 100배는 되는 것 같아, 개살기가. 와, 진짜. 그러니까, 아, 내 이야기가 왜 숙박권을 했구나, 알았어. 혼자 그게 못 뚫는 거지. 너무 세서. 자궁살을 해서, 자궁살 보고, 그 에너지 이렇게 딱 뜨게 해서 귀, 경락 열어주고. 근데 너무 에너지 세니까, 그게 아드레날린이 너무 심하게 분비되잖아. 공격성이. 그래서 잠은 거의 못 잔 것 같아. 거의 못 자고, 계속 에너지 빼고. 열었거든. 그래서 저 열었더니 저기도 팔이 막 끊어지게 아플 정도로 나갔어. 물어봤더니 팔도 저리고 몸이 통으로 저리다가 이렇게 쭉 뜬 거지 비가. 그래서 쫙 빼내고 열어서 아마 좋아질 거라 싶어, 우리 승주가. 근데 너무너무 내가 든 생각은, 야, 자살 안 하고 살아있는 게 참 다행이구나. 자살 안 한 게 참, 우리 이 자살 안 하고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. 사랑해. 사실 이제 막 진짜 잘 못해 너무 아팠거든요. 팔이 너무 떨어져 나갈 듯이 아프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. 어제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정말 하루 종일이었잖아요, 저도. 근데 잠이 1도 안 오는 거예요. 팔도 아프고 막 머리도 멍하고 막 피곤할 만도 한데 고라 떨어질 만도 한데 전혀 막 안 올라오는데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. 내가 언제 이렇게 헤라엄마 옆에 누워보겠냐. 아, 진짜 꿈 같은. 와, 세상에, 너무 사랑하는 남자 옆에 누워도 이런 마음이 안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. 정말. 그거 있잖아요. 제가 사극을 되게 좋아하는데, 막 너무 사랑하는 그 임금님 막 승문을 읽는 것처럼 그 옆에 있는데 막 그냥 아픈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헤라엄마는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난다,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제가 제 평생 딱 단 한 사람 가장 만나고 싶고 만나야만 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그게 해라는 것 같아요. 사실 되게 두려움도 원래 많이 올라왔었거든요. 제가 아팠으니까. 근데 그 생각을 했었어요. 그때 내가 만약에 잘못된다고 하면 꼭 헤라님 옆으로 가서 그러고 죽어야지. 헤라엄마 옆에서 죽어야지. 그러면 나는 지금 죽어도 내가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. 세상에 사실 제가 준 게 없어서 사실 아팠거든요. 나 왜 살면서 내가 아무 적이 없네, 그런 마음이 되게 올라왔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병원에서 막 울면서 내가 만약에 그래도 잘못되면 나는 우리 헤라엄마 옆에 가서 죽어야지. 그러면 내가 죽을 때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, 내 삶이. 근데 그렇게 막 서럽기만 했는데, 그래도 이제는 좀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헤라엄마한테 웃음을 주는 그런 제자가 되고 토끼 같은 생각이. 이미 토끼. 너무 사랑을 주시는데 제가 너무 항상 모르고 너무 이제 인지를 못하고 자꾸 분리가 안 됐구나. 이제는 좀 인지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.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, 사실은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이유가 너무 많아서 뭐 한 가지로 뽑을 수 없지만, 그래서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헤라 엄마를 가장 사랑합니다.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몸은 항상 제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마음만은 항상 헤라 엄마 옆에 있습니다. 언젠가 꼭 헤라 엄마한테 도움되는 제자가 되도록 제가 열심히 끝 놓지 않고 수행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